남들은 핑크빛 청춘이 꽃핀다는 고등학교 여름방학. 근데 여기 여학생 3명은 왜 이렇게 흑빛이요? 하지만 이들은 곧 들키면 아주아주 큰일 날 이것을 키우면서 초록빛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된다는데요. 새 여고생이 학교 옥상에 숨긴 위험하고도 은밀한 비밀, 청춘들의 상상불과 자유로운 질주가 시작된다. 우리들의 비밀 온실입니다. 영화 대 영화인 줄 아셨죠? 북 경식입니다. 누가 여자는 공고 가면 공주 대접 받는다고 했어? 남학생들로 가득한 공고에 무시만 당하는 3명의 여학생이 있는데, 그치만 오히려 좋아. 제발 관심 갖지 마. 우리는 아주아주 시크릿한 일을 이 학교 옥상에서 벌이고 있으니까 말이야. 그건 바로 대마를 키우는 것. 대마요? 오, 대박. 아, 얘들 모양 무서워. 그러나 이들도 처음부터 막대먹은 여고생씨는 아니었습니다. 사실 이들은 자유롭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평범한 여고생일 뿐이었죠. 얘네들 사실 집이랑 학교에서 조금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. 아무튼 어떻게 된 일인지나 들어봅시다. 며칠 전 학교에선 소심한 학생이지만 하교 후엔 프리스타일 랩을 내뱉는 멋진 래퍼로 변신하는 우리의 주인공. 예. 어느 날 사이퍼의 리더가 다가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. 공짜 녹음이라니요. 시골 촌동네 학생에겐 꿈만 같은 기회. 그러나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대신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. 아니, 교복을 입고 오라고요? 아, 딱 봐도 수상쩍구만. 하지만 꿈같은 기회를 놓치는 게 더 무서운 우리의 주인공. 일단 가보기로 하는데. 띵동 띵동. 저 녹음하러 왔는데요. 문이 열리자 나온 사람은 어? 이 사람 완전 유명한 DJ 아니야. 오빠, 오빠 저 짱팬이에요. 경계했던 마음은 어느새 스르르 녹아내리고 주인공을 소파에 앉히며 친절하게 음료수를 건네는 남자. 그리곤 쏟아지는 폭풍 칭찬. 이 오빠, 너의 자유분방한 랩에 중독돼버리고 말았어. 책임져. 남자가 화장실로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다행히도 이성을 찾은 주인공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과 남자의 음료수를 바꿔치기합니다. 다시 자리로 돌아온 남자. 근데 표정이 이상합니다. 혹시 너 변비니?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? 그때 갑자기 주인공이 귓가에 다가와 무엇인가를 속삭이고, 그러자 엄청나게 분노하는 주인공. 이거 딱 보니까 철컹철컹인데? 응? 은수가 화가 난 주인공은 바꿔치기한 음료수를 쭉 들이키고, 그걸 본 남자도 음료수를 마시는데, 그리고 잠시 어머 쓰러졌어. 역시 나쁜 놈이구만. 쌤통이다 정말. 어우. 주인공이 그대로 집을 나서려는데 살짝 열린 금고가 눈에 들어옵니다. 짜증나는데 뭐라도 가져가서 복수해야지. 돈이라도 들어있나 봤더니 들어있는 건 지퍼백에 쌓인 대마 씨앗. 아니야, 이거 대마 씨앗 아니야. 내 꿈의 씨앗이야. 다음날 주인공은 친구들을 모아 작당 모의를 시작합니다. 예, 니들 큰 돈 벌어볼래? 이걸 키워야 돈을 벌 수 있고, 돈을 벌어야 도시로 갈 수 있고, 도시로 가야 이력을 쌓을 수 있고, 이력을 쌓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. 그치, 맞지. 주인공의 반박불가 완벽한 논리에 빨려 들어가는 친구들. 그래, 그까이 거 우리 한번 키워보자. 그렇게 새 여고생의 대마 키우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. 간도 큰 우리의 여고생들, 여름방학 동안 학교 옥상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재배를 시작. 자라나라 대마대마, 자라나라 대마대마.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비밀 공간에 아주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. 혹시 그 남자가 눈치챈 거 아니요? 역시 간땡이 큰 우리의 여고생들, 으스스한 밤 잠복 등교에 성공해 침입자를 기다립니다.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침입자. 그런데 나타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? 그것도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남학생. 쟤네가 왜 저기 있어? 예상치 못한 인물에 깜짝 놀라 당황하는 주인공. 발 뒤에는 항상 괜히 있다는 클리셰와 함께 그들에게 들키고 마는데, 대체 저 남학생들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놀라는 거죠? 과연 새 여고생은 대마를 쑥쑥 키워 무사히 돈을 벌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? 반칙 카드를 쓰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. 힘없는 여고생을 탈피하려는 새 친구의 거침없는 질주. 우리들의 비밀 온실입니다.